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 현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 공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의도 공원에 온 이유는 오늘 특별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모델로서 여기에 촬영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김에 브이로그도 찍으러 왔으니까 제가 모델로 활동하는 부끄러운 현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홍보 영상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석석이 유튜브 채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 채널에 학생분들 많으세요. 석석이님.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해도 되나요? 아, 해도 되죠. 저는 3일 만에 운 좋게도 성공한 자랑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에 바로 고3 때 2학기 때 취업을 바로 들어가요. 아, 취업을 이미 확정 지어놓으셨구나. 네네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촬영하는 건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 조이 앤 마리오라고 저희 브랜드 신발인데 이제 그거 이제 이거를 모델 하고 촬영. 한마디로 가을하고 겨울 시즌에 있는 신발을 신는. 저를 네. 근데 모델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의외로 잘 하실 것 같고 이렇게 미소가 네.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현찬님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일단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옷을 좀 세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신발이군요. 오, 되게 편하다 신발. 그렇죠. 저 지금 신으면 여기 신발 되게 편한데요? 되게 편해요 신발. 오피스페이스 거네요. 네. 오, 딱 괜찮은데. 이거 완전 한정판 그거예요. 진짜요? 한정판 바람, 고어텍스 바람. 댄디한 스타일도 있고요. 신발에 맞춰서 아무튼. 바나나 지금 라인. 네. 라인. 글로 걸어가면 돼요. 아,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신발 너무 편해요. 그럼 이제 다음 신발 찍으면 돼요? 네. 일단 다 편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벼운 재질에 다음 촬영은 저쪽, 이쪽 나무 있죠? 저쪽 나무 쪽에서 저기 나무에서 한번 스쳐가면서 빈 돌 이제 이건 빈 돌이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뛰는 거예요. 가볍게. 아, 가볍게요? 가볍게 뛰면서 상큼 말랄하게 웃으면서. 아. 이렇게 해주시네요. 한번 저희 뛸게요.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렵네, 어렵네.
그래요. 와. 전문가네 전문가. 아니에요. 저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다음 복장을 위, 아 신발을 위해서. 네. 아, 그 현수님 이거. 어? 오. 오 선물 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토끼하고 닭인데 여자친구분이랑 아. 여자친구분이랑 토끼라고. 아. 와. 토끼 다. 감사해요. 토끼랑 닭. 잘 지낼게요. 네. 어, 이런 센스까지 네. 된 사람이시군요. 저 여의도 공원에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도 깔끔하다. 신발 되게 고급스럽다 이 신발.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 신발 촬영입니다. 지금 완전 겨울 복장으로 입고 왔어요 지금. 와 지금 와 옷 미쳤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연찬님. 옷 갈아입고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얼른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이 신발 하나 선물로 협찬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골랐어요. 완전 편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걸어 다니고 촬영 다니고 하면은 이거 신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의도 공원 와가지고 날씨도 좋고 또 경치도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촬영하고 갑니다. 저는 또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가족 식사를 하러 갑니다. 와 가을이다 가을이야. 와 안녕. 그러면 여의도 공원에서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